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승문이라고 합니다. GMO 다른 먹거리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우리 먹거리 독립운동이랄까요? GMO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그런 뜨거운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 죄송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막 그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가 많이 있고 또 경선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야말로 5월 9일 날 불과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5월 9일 날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아주 긴박한 질문 앞에 우리는 먹거리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요구를 좀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지금 발제자리지만 따로 토론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토론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건 아주 그냥 뭐 자질구리한 걸 많이 종합판으로 해봐야 이게 잘 안 돼요.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정확히 요구하고 그 점에 대한 이행을 담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그런 큰 움직임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발제자는 네 분인데요. 예, 앞에 자료집의 차례를 보시면은 GMO 없는 나라 만들기라고 해서 GMO 없는 다른 먹거리 운동 본부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정현기 선생님이 여는 말씀 겸해서 좀 총론적인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재관 선생님 식량닷컴 최재관 선생님 오늘의 핵심 의제는 과연 식약처라는 것이 무엇인가? 식약처는 과연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약처가 지키는 것이 식품의 안전인가? 식품회사의 안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최재관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발표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생활 정의 구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한 관상. 이건 이영준 선생님.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면서 아이들의 건강, 어린이들의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이자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내 GMO 연구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북 녹색연합의 정책위원장이시고 반GMO 전북 도민행동 정책위원장이신 한승호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선생님이라고 우리 이 GMO의 대한민국을 보고 통곡을 하시는 그런 이 분이고 또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 어떻게 개편하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다섯 분의 말씀들을 좀 듣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요구들 또는 제안을 주시면은 그걸 정리해가지고 뭐 3대 요구든 아니면 5대 요구든 정리해서 정확하게 여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해서 이것들이 공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먼저 오늘의 그 총론적 발표 겸 우리 저기 GMO 없는 바른 먹거리 운동의 일종의 만천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총괄 지금 단장이신데 정영기 선생님부터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요. 한 분당 두 번째 분부터 다섯 번째 분까지는 한 분당 10분을 최소로 하고 좀 늘어지면 15분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기 선생님은 인사 말씀 겸하니까 한 10분 이내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기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로 가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모시는데 지금 진행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운동 본부에 한 회원 입장에서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선 시즌이 돼가지고 전개적으로 나라가 모르는데 나라 새로 만들고 있는데 희망관계도 소중하고 시끄러운데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 우리 농업문제 그리고 우리 그 생명양식에 좀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와 같은 GMO 문제 이 문제가 대선 주자들에게 잘 제대로 전달해서 그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안전한 국민의 신 밥상을 지키는 약속을 정책을 약속하는 자리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 뜻을 모으고 소리를 같이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재미 없는 나라 만들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나라입니까? 안전한 나라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국방 안보도 굉장히 뭐 어수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 밥상 문제가 알게 모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거 OECD 국가 중에서 뭐 경제 그 볼륨이 세계 한 10위권이다. 또 뭐 등등 그러지만 3의 질에 있어서는 약 160위 정도 200 한 뭐 60개국 중에서 거의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따져가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의 식량 그 자급도가 살을 포함하면은 지금 현재 약 뭐 곡물로 따졌을 때 한 20% 정도 되는데요. 살을 빼면 5%. 세계 3대 주국 밀공 옥수수는 1.6%입니다. 우리 자급도가. 이러한 마당에서 GMO가 19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부터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 세계 1위입니다. 1등 할 때 없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 수입 1위와 더불어서 아이 건강의 상태가 세계 나쁜 쪽에서 세계 문제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나라, 우리는 지금 백세 시대라고 그러고 있지만, 한쪽에는 암이 우리 전체 자연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암세포가 덩어리가 자꾸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하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문제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제시를 하면서 할 테니까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 기본권으로서의 식량 주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 국민 생명권 보장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우리는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적시를 해서 이 국가적 문제, 전 국민적 문제로 부각시켜야 된다. 이 문제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식의약처나 농진청 어느 나라의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어느 나라의 정부 기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른 연장님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국가에만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중이 스스로 우리 농민과 우리 소비자가 뭉쳐서 이러한 대안을 GMO 없는 밥상을 만들기 위한 식량 주권을 증식시켜 나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저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현재 현행 헌법 그 10조에 국민의 그, 저기 그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존엄성에 대한 그런 요것만 적시가 돼. 기본권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리고 헌법 35조에 최저당 환경, 그 다음에 행복할 권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 1970년도에 식량 자급도가 80%까지 되었는데 딱 10년 후에 80년대 50% 내려갔고요. 지금 2010년 30, 그 다음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식량 자급도 아까 말씀드린 말로 20%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력한 우리나라의 국민의 식량권을 지키지 못한 안일한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국이 되려면은 우리 양심이 자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주권국과 독립국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을 외국에 내맡기는 식민지나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헌법의 기본권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으로서의 식량권과 안전한 먹을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하며 국민은 건강한 먹거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주문 이번에 박근혜 쫓아낼 때 주문했듯이 저는 우리 국민은 이렇게 다음 대선 대권을 잡을 사람에게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을 감히 제가 기초를 잡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국민의 청문 운동으로 전개해야 될 우리 식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명시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바른 밥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과 함께 다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농림청 구조협회해야 됩니다. 이거 나눠서 안 됩니다. 기업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자본주의, 자유주의에 거기 입각해서 완전히 잘못돼도 보통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전히 암에 걸린 존재가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무서 필요 없습니다. 이거 협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는 농식품부 산하에 식약처에서 분리해서 농식품 산하에서 농식품부 1차 농업생산과 더불어서 일관성 있는 유기적 체계로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개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건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적으로 헌법과 식약처 폐지 농림청 구조개혁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정부에만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목은 바른 먹거리 국민운동 본부에서 대안의 우리 그 시민 그 우리 활동 시민 연대를 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획하면서 관리인들을 모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만찬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도농 상생의 직거래 운동입니다. 이것이 살림의 운동인데요. 올해 2017년도에 1차 년도에 1000명의 정말 소농 중심, 기업농 중심이 아니고 소농, 똑바른 양심 있는 소농들, 사명권을 가진 소농들, 유기농 중심, 환경농업하는 분,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를 비롯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1000명의 생산자 연대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 10,000명의 그 생산자 1000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농업을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양심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면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 10,000명을 먼저 조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10,000명이 내년도에는 11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22만 명. 적어도 5년 내에 우리가 2022년도에는 110만 명의 이 터전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변하기 시작하고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량 자급도 10% 미만, 살제하면 5%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생산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도대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110만 명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뭉친다면 우리가 스스로 식량 독립국이 될 수 있는 터전이에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식량 자급도가 현재 이게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은 범국민운동으로 벌어져 나갈 것이고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그 자료 있으니까요. 이러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려 나가는 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공동정책 정부가 이게 국가 안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안보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어야 뭔가 국가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하죠. 먹고 살 수 없고 전부 병들어 있는데 우리 강토가 전부 다 황폐화되어 버리는데 무슨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식량 주권은 바로 우리의 생명 안보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저는 여기 있는 10가지의 어떤 그 확실한 명제를 우리가 정부가 앞장서고 지원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치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 특히 저는요,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지금 젊은 농부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짊고 나갈 후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10만 양명석 옛날에 임진왜란 때 유구 선생님을 강조했지만 그 왕이 정부에 쓰고 빠진 강도들이 말이죠. 말을 듣지 않고 일본에 집합해서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그 백성이 오륙을 당하고 그러한 풍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만 농군을 키워야 됩니다. 젊은 농군을 키워야 됩니다. 육군 상관학교가 돈을 때려 부을 게 아니라 젊은 농군을 발굴해서 국가가 최단 최인류의 대우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21세기는 농업이 블루오션 신성장 산업, 생명산업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다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을 천대받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ICT 등등 바이오만 떠드는데 기초농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우리 발효산업은 바로 신성장 산업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젊은 농군 10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 국가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농업은 비계국위적으로 이렇게 가격평가에서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젊은 농군 10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저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대충 한 눈을 보고 넘어가시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농민농업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이 100개 이상이 공동 연구를 하고 발의를 해서 이번 대선 주자들이 요구하는 우리 이게 법권이 대권 보장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각 캠프에 다 전달을 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들 입장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기기만 하죠. 다음 또 넘기죠. 자, 이러한 문제들요. 또 넘기죠. 예, 이런 거, 이것은 제가 이야기 발음공 살려야 되고, 또 여성공 살려야 되고, 지역인공을 이렇게 유충시켜야 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환경농업으로 대하고, 우리가 유기농업 환경이 지금 2% 밖에 안 됩니다. 뭐 길거리마다 전부 친환경농, 유기농 산물, 어쩌고 가게들은 많지만요. 알고 보면은, 우리 유기농업, 단지, 그 기반이 2%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에 10% 이상 올려야 이게 상승하기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식량 주권의 개념을 전환한 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권입니다. 생태를 지킨, 생태에 의한 국민의 먹을 권리. 이거 자체가 바로 이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 사와서 국민들 배만 안 굶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재무가 이렇게 재무 처분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걸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생명을 어떻게 가격으로 따져요? 국제 가격 사오면 된다. 아,
알반데 그 안보적 개념이에요. 저는 안보적 개념을 배격하고 생명 주권의 개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립기반 스스로 자립갱신의 길을 우리가 국민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역민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는 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